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날개를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화통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화통이 없이는 단 1미터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커도 그 날개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높이 빨리 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를 보면서 이거 시계추가 너무 무겁다 생각하고 시계추를 띄워버렸더니 그 시간부터 시계가 멈추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끝까지 잘 지고 가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함정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그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북대서양에서 잡히는 싱싱한 이 청어들을 유럽 내륙으로 운송을 하다 보면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수송 트럭 수족관에 수천 마리의 청어들 속에 청어의 바로 천적인 상어를 한 마리 넣는답니다. 그러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싱싱하게 운송이 된대요. 이 청어들이 상어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도망하다 보니까 그 수천 마리의 청어가 산지까지 깨끗하게 싱싱하게 잘 운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상어와 같은 문제들, 때는 고난과 고통, 풍랑들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도 사회에도 사업하다 보면 이 상어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상어가 또 나타나요. 그러나 그 상어가 돌아보면 여러분을 강하고 또는 성숙하고 생명력 있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편안할 때, 삶이 안정될 때, 잘될 때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태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다닐 때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 피난처로 삼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되고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해지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불어오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돌풍도 있습니다. 때때로 만나는 고난과 실패, 질병들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틀린 관계를 회복시킬 때도 있고 또는 어그러진 인생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통이 올 때에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두 가지 많은 단어가 나와요. 구구절절이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기도문입니다. 그것도 좋을 때 감사하네요. 고난과 시련에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크게 보이던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때부터 세상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토록 크게 보이던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을 의지하고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확신이 오잖아요.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세 번째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말이에요. 무려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950번 기록됐어요. 이 말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에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손입니까? 기도의 손이에요. 그 시간에 백성들은 같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 때에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나물과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불이 언제 내려왔느냐? 기도할 때. 그래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저 그리스 시내가에다가 싹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스더 4장 16절인가 보면 에스더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3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 왕 앞에 나갈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외로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무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알게도 오고 또는 모르게도 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알게도 모르게도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여러분, 안 이루어진다고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다려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체험을 한 거예요.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간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했느냐? 언제? 오늘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어. 내가 고통 중에 편안하고 잘 되고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했어요. 나를 넓은 곳에 장애물이 없도록 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고통 중이란 원문에 이게 좁은 곳이란 뜻이에요. 즉 압박을 받거나 또는 극심한 고난에 처한 상태를 고통 중이라래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서고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고통 중에 얼마나 고통, 좁은 곳,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압박을 받고 극심한 고난에 처한 상태, 이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부르짖었다는 거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그리고 나를 광야라는 곳에 내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내 길을 열어줬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수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미친 척 힘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됐어요. 바보같이 미친 척 하면서 이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영광을 누린 게 아니에요. 7년이라는 세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뭔 줄 알아요? 이런 고난과 환난과 풍랑 속에서 다윗이 놓치지 않은 한 가지,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줄을 붙잡고 정면 돌파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환난이 하나님을 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는 질병으로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편안하고 좋을 때보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처음 행한 여러분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잔치집의 생명이에요. 떨어진 거예요. 위급한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의 바람에 휘청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때는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때는 질병으로 낙심했습니까? 오늘 이 고통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정면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통이 간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 인생의 끝이라고 시작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됩니다. 고통이 올 때 내 인생의 간증이 훗날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만난 고통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좋은 것, 기뻤던 일만 얘기했지만 실제는요, 뼈저리게 끝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끝났다,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붙잡을 게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되고 그 힘을 얻고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 만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때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는 자녀의 문제, 때는 사랑관계 문제,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장애물이 없이 세웠다고 하는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 하세요. 아,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올 여기에 6절 7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편,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6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돕는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 누가 나를 보응하겠느냐,
날 누가 대적하겠느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보응해 주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각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 어떤 조건에 내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평안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 생사화복을 그분이 쥐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인데, 내 편에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또 하나 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돕는 자 중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해버린다. 두려워할 게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항상 유한됨을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전에 죽어가는 아들을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던 권사님이 그 아들이 4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를 붙잡고, 목사님, 내가 아들을 위해 죽을 테니까 대신 죽을 수 없어요. 내가 대신 다 몸부림치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를 위해 대신 늙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관계를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이란 개념은 옆집이 아니에요. 나를 소외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다 이웃이에요. 이 성경적 개념이에요. 나를 대신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 이 응답을 경험한 이 고백을 보세요. 이 간증을.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낫다. 우리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기 여러분, 피한다는 말이 나요. 두 번. 그리고 낫다, 낫다. 이 낫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낫다는 말은 단순히 비교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뭐가? 하나님께 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하고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이 최고에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위험하고 지칠 때, 낙심되고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 세상의 어느 곳보다 그곳이 안전한 것이고 최고의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여호와를 신뢰함이 낫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그래서 10절에 12절에 보면 세 번이나 끊으리란 말이 나와요. 1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10절도 보세요. 11절.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에워싸고 에워쌌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12절도 보세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끊으리란 말이 세 번 나와요. 끊으리란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물리치고 해결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승리가 기도할 때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요, 기도가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환난이 올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의 고백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땅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삶이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다시 비상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의 길을 열어놓고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십자가 앞으로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그 밑에 엎드려서 주님의 피가 영혼 속에 뚝뚝 떨어져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도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고 이 수 없는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